안녕하세요. EBS 공부법 특강 지구과학일의 정영일입니다. 자, 이 강좌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요, 그리고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지구과학일을 선택했을 때 아마도 그 선택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히 최근 지구과학일의 수험생 수 한번 볼게요. 자, 보다시피 2015학년도 9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시험에 응시했고요. 2016학년도에는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14만 명이 넘었고요. 작년이네요.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무려 16만 7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구과학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 그 등급을 맞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46점을 맞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1등급을 맞았습니다. 또한 42점은 맞아야 2등급, 그리고 36점은 맞아야 3등급을 받았어요. 30점 이하의 점수를 얻어가지고요, 5등급을 받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선택 시기, 과탐의 선택 시기 있죠. 이것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구과학 1 선택 학생들 6월에 수능 실제 시험보다 많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9월엔 늘었죠. 수능에선 16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에 처음부터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과목을 변경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합니다. 과목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난 순간부터는 그 선택에 흔들림 없이 그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구과학 1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온 친구들의 등급의 아래를 받쳐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생각에는 일단 빨리 선택하시고요. 그 두 번째,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 따라서 오셔야 되고요. 게다가 적정한 진도에 맞춰서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고 상위권 친구들은 뭐 넉넉히 있어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상위권 학생들 이런 착각합니다. 아, 지구과학은 뭐 다른 과목보다 쉬우니까 뭐 6월 보고 나서 하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 지구과학은 조금만 해도 그래도 성적은 쭉쭉 나오는 거야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6월까지는 상위권일지 몰라도 9월 수능에서는 처집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은요, 가장 어려운 단원 천체 관측뿐만 아니라 지엽적일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가셔야 됩니다. 지구과학 1 중단원의 목차입니다. 보다시피 1단원 행성으로서의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9단원 우주 탐사까지 총 9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8단원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하자면 총 3개, 천체의 운동과 좌표계, 태양계 모형과 행성의 운동, 그리고 태양과 달의 관측이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은 보통 4단원, 5단원, 7단원, 8단원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나 8단원에서는 고난도 문항으로만 두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 수능 대비를 위한 필수 커리큘럼입니다. 수능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다루게 되는 필수 개념들에 대한 학습, 수능 특강은 필수 개념을 익힌 후에 추가 개념이라든가 심화 개념, 그리고 연계 문항을 통해서 그 개념을 적용해보는 그런 강좌고요. 기출특강은 사실은 그 순서를 수능특강과 병행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아무튼 기출 중요하고요. 마지막 수능 완성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연계 문항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완성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득점을 위한 선생님이 제시하는 핵심 한번 볼게요. 당연히 개념의 마스터입니다. 개념의 마스터. 그 다음은요, 당연히 연계 교재, 연계 문항, 기출 문제까지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한 복습입니다. 상위권 친구들 머리 좋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꼭 반복해야 된다는 거,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하위권부터 중위권, 상위권 학습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